예,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. 주택 건설 경기가 좋고요. 또뭐 정치적으로도 뭐또 선거도 다가오고 이래서 관심이 있는데요. 그 가운데 또 M&A도 관심 있죠?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지능기업의 매각 얘기가 시장에서 들리고 있는데요.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지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의 이제 건설사로 알고 있는데요. 대표님 항상 스토리를 과거 역사들을 또 알려주시니까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세요. 효성그룹의 계열사죠. 네. 근데 효성그룹에 편입된 거는 2008년도입니다. 2008년도면 서브프라임 때 편입됐죠.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. 1959년에 설립됐고요.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큰건 사실 1968년도에 박용학 회장이라고 당시 한전 사장이었던 분이었어요. 네. 이분이 대농그룹이라는 그룹을 이끌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수하면서 회사를 좀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 대농그룹은 우리가 옛날 분들 아시겠지만 미도파백화점이 대농그룹의 계열사였고요. 네. 중앙도자기라는 회사를 73년 인수해서 현재의 인천에 이제 본부지를 두게 된 계기가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마지막 쯤에 그 당시에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이때 이 지능기업이 업체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99년까지 은행 관리를 받게 되었다가 다시 이 박종학 회장이 2002년에 다시 살리다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한 번 더 위기가 닥치면서 효성그룹 인수를 했는데요. 문제는 이 효성그룹이 인수한 이후에도 싹 좋지가 않았습니다.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자본 잠식에 돌입하면서 2011년도부터 워크아웃에 빠져가지고 2년 전인 2019년 1월에야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됩니다. 표에 보시듯이 진영기업이 이 워크아웃 기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. 그래서 2017년, 18년도에는 수주 그 시평액 순위 약 43위까지 내려갔는데 작년에 현재 52위 건설사 52위 정도의 도급 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예, 아유 오래된 역사를 쫙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효성그룹 하면 약간 화학 소재 뭐 이런 쪽이잖아요. 네. 건설사를 효성이 가지고 있나 그러실 수 있는데 2008년에 효성그룹이 인수한 건설사입니다. 네.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건설업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M&A와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. 지능기업의 지배구조는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?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08년도에 효성이 인수를 했죠. 네. 근데 효성이 한 3, 4년 전에 지배구조 개편을 했습니다. 효성이 인적 분할을 했죠. 그 효성과 그러니까 지주회사 효성과 사업회사 효성중공업으로 그 인적 분할하면서 지금 표에서 보듯이 효성 중공업 밑에 지능기업이 배치를 하게 됐고 지분은 약 48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능기업의 소유 구조를 보면 효성중공업이 전체의 48%의 지배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44%가 사실은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요? 예, 예. 네. 근데 그 채권단 중에 가장 큰 채권단이 우리은행인데 한 25%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11%를 매각해서 한 현재 13% 정도의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M&A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채권단은 그렇지 않습니까? 팔아야 되는 거니까.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했으니 네.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하자는 게 채권단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2019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채권단이 그 우리은행, 산업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 다 가지고 있어요. 다 합치면 그 당시에 44%였는데 빨리 팔아서 우리 그 빨리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M&A설이 2019년 그 워크아웃 직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. 아, 스토리가 있네요. 네, 그렇죠. 지금 지배구조단에서는 이제 효성이 있고 효성중공업 밑에 지능기업이 있는 겁니다. 표에서는 그 부분은 안 나왔는데요. 효성중공업이 48%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어쨌든 간에 최대주주는 효성중공업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48% 정도 지고 있으면 우리 팔 생각 없어 이러면 사실은 쉽게 사기는 어려운 구조일 텐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효성 측은 일단은 뭐 팔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
분위기인가 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설이 나오자마자 바로 6월 2일 날 네. 그 다트에 이미 그 이미 공시를 했나요? 공시를 했습니다. 부인 공시요? 그 공시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로서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공시를 한 상태죠.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채권단이 그 2017년에 그 17년까지 워크아웃 동안에 계속 유상증자를 했어요. 네. 그 심지어는 2017년도에는 효승과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2대 1로 감자까지 한 상태입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겨우 순이익으로 27년 돌아서니까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채권단에서는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매각을 하는데 48대 44니까 효성의 그 동의가 없으면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애비 입찰에서 LOI를 제출한 운매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매각이 실패를 했고요. 작년에도 효성그룹 측에서 이런 매각설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. 효성 측에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. 채권단 쪽에서는 이 전략적 M&A, 그러니까 적대적 M&A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빨리 익스트 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효성그룹 측에서는 이제 겨우 워크아웃 졸업해서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얼마나 했는데 그러게요. 우리는 팔 수가 없다. 미치는 장사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 매각설이 나오면 효성 측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공시 얘기해 주셨지만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요. 보니까 네. 보통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우선주가 급등하고 매각설이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. 이 얘기는 그렇죠.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또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달라진 뉘앙스입니다. 작년에는 계획이 없다 네. 했는데 올해는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 네. 정도로 한 발 물러선 건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이 정도면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러면 시장에서는 누가 좀 관심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건설 효성 이전 이런 중소형 건설사를 삼으로 인해서 뭐 물론 PF일 수도 있고 그죠? 네, 기존 건설사일 네. 수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방향은 잡히진 않을 텐데 뭐 시장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? 네, 지능 기업은 시장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채권단이 44% 네. 그리고 효성그룹이 48%를 갖고 들고 있으니 사실은 통매각이 아니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. 예. 44% 지분 인수해봐야 할 수 있는 기업 별로 그렇죠. 없고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업이 그렇게 아주 호황은 아닙니다. 코로나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SI나 FI를 찾는데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재 사실 현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에서 굉장히 발만 동동 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재밌게도 최근에 채권단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인데 25%를 들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이 지능기업이 우연치 않게도 네. 오세훈 주로 떠버렸어요. 그 주가 많이 올랐어요. 그 급등을 했어요. 급등을 하자마자 우리은행이 11%를 매각합니다. 네. 그래서 현재 20% 13%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채권단에서는 빨리 지금 엑시트하고 싶은 거죠. 그렇겠죠. 네. 네. 그런데 그때 이후에 6월달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매각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아까 이제 진행자께 말씀하신 것 같이 효성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니까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간의 시너지를 열만한 게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중공업은 주로 발전시설을 하는 두산중공업처럼 네. 발전시설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진흥기업은 플랜트 전문회사가 되어야만이 사실 그렇죠. 시너지가 있는 기업입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구조면 이제 맞죠? 도움이 될 텐데 예. 효성중공업이 발전 설비에서는 주선중공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진흥기업을 인수할 때만 해도 그걸 노림수를 두고 인수를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그 작년 매출이 약 3천억대를 했는데 네. 지금까지 매출액을 보면 플랜트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반높지가 않거든요. 효성 측에서도 유상증자하고 투자한 돈 정도의 엑시트만 되면 팔 생각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매각설이 지금도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각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 테마주로 뭐 사실 정치 있을 때마다 좀 엮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? 네.
우선 그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한강 개발, 네. 그러니까 뭐 유람선 뭐 이런 얘기 개발되면서 사실 지능기업 뜬 것 같고요. 지능기업은 크게 축은 세 가지거든요. 뭐 이제 일반 건설, 그다음에 정부 수주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수주 잔액을 보면 수주 잔액이 한 3조쯤 돼요. 수주 잔고가 3조쯤 되는데 그 중에 관극공사보다는 민간 수주가 2조 4천억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관극공사 6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 테마주로 떠오른 것도 사실 조금 넌센스예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맥을 봤던 건 아니군요. 그렇죠. 네, 네.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제 효성 그이 지능기업을 없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게 연관이 있었어요.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돈이잖아요. 사돈이죠. 예, 그러니까 직접 사돈은 아니고 예. 예 그러니까 좀 건너는 사돈이죠. 아, 네. 그래서 한국당 사촌의 얘기니까. 그때 얘기가 좀 된 바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. 지금도 이제 어쨌든 테마주로 얘기는 되는데 그거는 뭐 거기 기대면서 이 기업을 굳이 인간을 따지자면 네. 이 지능기업이 도시정비 사업 쪽에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네. 있습니다. 현재 수주한 부분도 그렇게 있고. 아, 재개발, 네. 재건축 이런 거 지금 예, 관심이 예.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세훈 테마주로 좀 불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실적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. 사실은 그 최근에 실적은 이익이 꾸준히 좀 따박따박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실적 상황은 어떤지요? 네. 이제 그 예전에 어려웠는데 그죠? 예전 어려웠죠. 네, 네. 그 맥스를 가장 그 매출 많이 할 때는 2016년도였는데 네. 6천억까지 6,400억까지 매출을 네. 했습니다. 그 17년도 5,700억까지 했는데 이제 이때는 16년 17년도에는 순이 워크아웃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 매출의 영업이익 뭐 218억 당순이 218억이면 네. 이거는 이제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뭐 했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. 실질적인 매출은 제가 볼 때는 2019년, 네. 20년 매출이 지능기업은 실력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, 예. 안 좋다고 생각하면 2019년 매출이 5,4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하니까 당시 200억 정도, 280억 정도 하니까 이 정도가 현재 지능기업의 실질적인 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. 여기에 이제 그 실질 매출은 이렇고 영업이익이 꽤 낮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주 잔고가 높다는 겁니다. 한 3조 원쯤 되고 네. 수주 잔고가 이 중에서 지난해 신규 수주만 1조 원 정도 따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 그 민간공사 2조 4천 된다는 것도 약간 포텐셜은 있다. 이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수주 잔고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효성 측에서도 이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내놨을 때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자기가 직접 현재까지 유상증자나 여러 투자를 통해서 넣었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맥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새로운 주인을 또 시너지가 나는 쪽에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하면 지능기업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뉴스이죠. 그렇죠. 대형 건설사도 아니기 때문에요. 네. 그러게요. 이제 보통은 처음에도 말씀하실 때 지능기업 하면 뭐 관극공사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민간 쪽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. 네. 64% 정도 작년 말 정도 네. 되니까요. 결국은 국내 최근에도 450억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아파트나 수주 이런 게 향후 수주를 좀 잘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. 이 부분에서는 지능기업이 그렇게 저는 뭐 아파트 이쪽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그렇죠. 예. 그리고 다 지방이거든요. 450 수주도 어디냐 하면은 전남 백석동입니다. 네. 전남 백석동에 190세대 정도. 그러니까 그 공시에 뜬 거는 446억 정도로 떠 있는데 물론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도 조금 랠리를 타면 뭐 수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수도권에 얼만큼 수주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건설업의 수주의 핵심은 수도권에 얼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수주를 할 수 있느냐가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그런 히스토리를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탄력 있어요. 지능기업이 오늘도 보면 7%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M&A 얘기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M&A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. 대한전선도 사실 호반그룹에 인수하면서 최근에 네.
굉장히 주가 급등했거든요. M&A, 특별히 이런 약간 중견 기업급의 M&A를 바라볼 때 이야기도 많고 사실은 네.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. 네. 어떤 점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념하고 보면 좋을까요? 저는 한 세 가지를 보통 짚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히스토리입니다. 히스토리. 히스토리. 예. M&A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사유로 매각을 하는지. 매각 사유가 채권단이 엑스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대주주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사업의 시그 진입 때문에 하는 것이냐 저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엑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채권단이 엑스트를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는 헐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아, 예, 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을 보지는 않고요. 아. 반대로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대주주 결단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포텐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첫 번째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네. 챙기셔야 된다. 두 번째는 어떤 지분이 매각 대상인지를 봐야 됩니다. 이게 채권단의 지분인지 대주주의 지분인지 네. 그러니까 어떤 지분이 매각 대상이고 그 지분이 매각 대상이 적대적 M&A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자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 PF가 매각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네. PF들이 굉장히 매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PF들이 매각 M&A를 하게 되면 사실은 PF의 M&A 대상은 우선 PF는 가장 저점으로 매각 살 가능성이 크거든요. 남양유업이 그렇지 않았습니까? 그 PF가 M&A를 하고 나면 저는 그거는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PF들의 목적이 사서 줄여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네.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M&A 대상으로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역시 마지막은 투자 가치입니다. 예. 최근 실적을 지금 아까 지능기업도 보시듯이 최근 워크아웃 아웃 이후에 4~5년간의 실적을 공부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그리고 현재 수주 실적 그다음 잠재 실적 같은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M&A 기업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효성 그룹의 자회사인 건설사 지능기업의 M&A와 관련된 얘기 해주셨고요. 또 이런 M&A 관련된 기업을 볼 때 포인트가 무엇인지까지 정리를 해주셨네요.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